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입니다. 오늘의 금융 꿀팁은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1. 포인트 적립 조건. 높은 포인트 적립률보다는 전월 이용 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 한도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경우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금액 등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고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3. 현금 전환 및 다양하게 활용. 본인 계좌로 입금, 카드 이용 대금 결제 및 연회비 납부 시중은행 계열 카드의 경우 ATM 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로 택스를 통해 국세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 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 내에 사용.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며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